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실 건가요? 주제는 뭐 초기에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원래 성형외과 전문인데요. 네.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돈키호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용 성형을 하질 않고 그리고 개업해서 하지 정맥류를 하고 네. 그것도 벌써 30년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제인 통증, 만성 통증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뜨악하실 거예요. 어우, 지참들, 저 사람은 뭐 성형외과 전문인데 쌍꺼풀이나 코는 안 하고 왜 저런 걸 할까? 근데 저는 그 미용 성형에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픈 걸 고치는 게 좋지, 그냥 멀쩡한 걸 뜯어 고치는 게 싫어갖고 미용 성형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이 성형외과 전문의 사이에서 돈키호테로 불리시는 네.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하면 사실 미용적인 얼굴을 네. 예쁘게 만드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네. 통증과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하지 정맥류도 다리에서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보기 네. 싫다라고 느끼시는 네.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내가 이 통증과 하지 정맥류로 고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02-377-9433, 02-377-945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통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뭐 두통, 뭐 손목 네, 통증, 맞습니다. 뭐 다리 통증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통증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통증을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는 뼈가 잘못됐다, 신경외과에서는 신경이 잘못됐다, 통증의학과는 뭐 또 어떤 통증 신화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네. 저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통증을 이제 해석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다. 네. 우리 전지단 말이죠. 아. 네, 근데 그 세포는 전지인데 이 세포 전지가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 신호가 나온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벨의학상을 받은 그 오토 바르부르그 박사의 이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증 치료를 접근을 해보자고 시작한 게 이제 만성 통증 치료가 되겠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는 소우주면서 전기가 없으면은 정전이 되면 모든 세상이 암흑세상으로 변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핵, 그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골기체, 뭐 리보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세포 구성으로 돼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세포가 스탑되고 죽고 죽기 전에 전기가 반 정도 떨어졌을 땐 통증 신호를 보내요. 아,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전기가 너무 없어요. 전기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떨어지면 통증이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있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단순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통증 네. 발생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혼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 생산량이 푹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전기가 떨어지죠. 오른쪽 그림 내려가면 세포 전이가 떨어진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순환이 안 돼버려요. 미세순환이 안 되는데 미세순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혈액은 예를 들어서 5 내지 7리터 뭐 이 정도 됐다 했을 때 림프는 20리터예요. 근데 림프가 뭐냐? 네. 림프는 이렇게 까졌을 때 깊이 까진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까진 진물이 나잖아요. 그게 림프예요. 아. 그래서 혈관이나 적혈구가 가서 영양공급을 못하는 부분은 네. 림프가 다 영양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실어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혈액량의 4배 내지 5배가 림프가 하는 일인데 그게 순환이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옆에 보면 림프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네. 림프는 항상 맑은 물로 시냇 물로 졸졸졸졸졸 흐르는 게 정상인데 네.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아. 끈적끈적 가래처럼 찐득해지고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고 그래서 석회화가 되고 염증이 생겨 지저분해지 니까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반응이 계속되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저런 도표가 좀 복잡하긴 해도 전기가 떨어지면 순환이 떨어지고 순환이 떨어지면 세포가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병들게 돼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 신호를 보낸다. 이게 이제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뭐 굉장히 지금 명확한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세포를 배터리로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네. 충전을 해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통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충전과 방전의 이 차이점 어떻게 네. 가지고 방전으로 돼가고 충전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충전을 하면 이제 세포가 똘방똘방해지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똘방똘방한 상태예요. 근데 반 정도 떨어지면은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 느끼기 전에 네. 어떤 뭐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뭐 이런 불면증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통증이 생기기 전 단계인데요. 네. 세포가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못하고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전체적으로 방전이 지속적으로 되면 전기량이 한 10 내지 15%가 되게 되면은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전기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을 평상시에 많이 시켜주면 암은 안 걸린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암세포로 갔을 때 밑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암세포 쪽으로 갈수록 우리 체질이 산성화 체질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으로 갔을 때 알카리성 체질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알카리성 체질이 충분히 알카리성 체질이 됐을 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알카리성 체질로 되고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다고 하는 건 다 비싼 돈 내고 하는데 산성 음식이에요. 불고기, 뭐 술, 담배,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한 음식 그리고 저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것들이 다 산성 체질로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산성 체질이 되면 세포 안에 그림처럼 바깥에 세포 안에도 찌꺼기가 생겨 바깥에도 찌꺼기가 생겨 잘 배출이 안 되고 전기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주면 세포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찌꺼기를 내보내고 세포 활성화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세포 충전이 치료다. 세포 방전은 통증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니까 이제 세포라는 이 배터리가 네. 방전으로 가게 되면은 네. 죽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의 배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일상 속에서 방전이 됐을 때 우리에게 네.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자, 일단 방전이 되면은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전에 네. 뭐 그냥 짜증이 나요. 그래서 평상시엔 성격이 괜찮은데 오늘 왜 저래? 그리고 뭔가 좀 컨디션 안 좋은데 그렇게. 뭐 기분, 네. 그리고 또 윗분이 오셔서 눈치 딱 보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얼굴 표정이 네. 굳어서. 그건 이제 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전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분이라는 그 기자가 네. 전기의 기자예요. 전기의 똑같은 한자예요. 네, 그래서 그 기분이 전기가 떨어지면 두통, 어지러움증, 통증, 불면증, 우울증, 피부 트러블.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전기가 떨어진 피부 트러블 생겨.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 발라도 소용없어요. 그다음에 복통, 변비, 생리불순, 시력저하, 눈이 침침해지죠. 연세 드신 분들 전기가 네.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귀가 안 들려요. 노인성 난청. 안 들려. 근데 전기를 갖다 딱 충전해 주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해 주죠. 그러면 5분 있다. 너무너무 잘 들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 방전 50% 이하가 되면 대표적인 건 그래도 역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사실 이렇게 충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그렇죠? 쉬어준다든지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네, 충전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네. 보약이나 좋은 걸 먹었다 치더라도 소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다 배설돼버려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너무 궁금한 게 네. 과연 어떻게 충전을 시키는가? 충전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를 이렇게 갖다 꼽을 수는 없고 네. 그런 특수한 그 충전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제 나쁜 부위가 충전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포가 왜 방전이 되고 네. 그 충전을 우리 몸에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네. 이제 충전 시켜주는 거는 이제 그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 네. 충전을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충전이 안 되게. 그게 뭐냐면 충전이 안 돼.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림프 순환이 안 되면은 가래처럼 굳었다가 그다음에 석회처럼 딱딱해지고 그런 그게 바로 림프 찌꺼기예요. 림프 찌꺼기가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야 절연 작용을 해버리니까 세포는 절연이라는 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주위에 막 모든 게 가로막혔어요. 전화도 안 돼요. 수도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면 고기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림프 찌꺼기가 전기 절연 작용을 하는데 병이 나면 모든 세포의 그 기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버려요. 림프치 거기가 네, 벽이 돼갖고 그래 그런 거야. 이제 가장 많은 게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림프치 거기가 주위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걸 독이라고도 하고 림프치 거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림프치 거기에 있고 또 약을 오랫동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건 대부분 림프치 거기가 다 돼요.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거나 혹은 이제 그 진통제,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소염제, 네. 그다음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항암제 가장 지독하죠. 그래서 항암제 먹으면 머리털 다 빠지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건데 림프 찌꺼기가 이제 꽉 차 있으면 세포 소통이 안 되니까 세포가 죽게 되니까 저는 의사 입장에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림프 찌꺼기를 분해시켜 주는 게 이제 바로 세포 충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커다란 초록색 덩어리가 있었고 네. 세포는 방전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고전압으로 딱 하면 이온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이 잘게 잘라지면서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충전이 되는 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극을 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극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등 위에다 이렇게 이런 걸 대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기계에서 연결된 어떠한 그 탐침자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네. 대면 이 탐침자를 통해서 굉장히 고전압의 미세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아픈 부위가 충전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되면서 세포는 충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이제 지금 손등에다가 네. 대서 충전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아픈 부위에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픈 부위에 되는 거죠. 뭐 목이 아프면 목에다 대고 네.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대고 복통이 있으면 복부에 대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플 땐 허리에 대고 무릎이 아플 땐 무릎에 대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네. 이 충전하는 것을 대고 네. 그 전에 이 만성 찌꺼기인 림프를 순환을 시켜준 다음에 네. 네. 충전을 시키면 된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평소에 아 그냥 오늘 온몸이 네. 쑤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통증을 전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뭐 어르신들은 늘상 어디가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통증의 강도가 몇이다라고 좀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바스 스코어라고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주관적으로 얼마나 느끼는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 통증 치료기로는 진단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손이 아픈데 실제로 이렇게 통증 그 진단을 해보면 여기가 아픈데 여기는 아무런 전기 반응이 없는데 여기다 댔을 때 전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도 여기를 100날 치료해야 여기는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근데 여길 치료하면은 여긴 치료를 안 해도 여기 밑이 싹 좋아지는 게 통증 유발점 개념인데요. 그 진단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통증이 진단하는 그 치료를 대보면은 그 반응이 일어나 통전통이라고 해서 찌릿찌릿한 게 있는데 그게 심한 부분이 통증 유발점이에요. 근데 통증 유발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 그림처럼 온몸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때문에 아픈지 네. 그걸 찾아내 갖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충전시켜 주는 게 이제 의사의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